부자 되는 관상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든지 특징? 이런 게 있나요? 있죠. 있죠. 어떤 게 있어요? 이게 뭐 네가 뭘 알아?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 소리당 잠원동 할머니는 꽤나 재벌가에서 유명했던 부당입니다. 근데 이 사람들 이러한 분들의 특징이 한 두세 가지 이렇게 꼽을 수가 있죠.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이분들은 신세한탄을 하지 않아. 왜 사람의 말이라는 거는 음성에는 힘이 있다 그러거든요. 늘 한탄을 하는 사람들, 늘 나는 안 될 거야,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, 이런 분들은 진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. 왜냐하면 이 말 따라서 운이 바뀌고 말 따라서 사람의 기운이 업이 되고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. 항상 한숨 쉬고 있고 땅을 보고 걷는 사람들, 어떻게 보면 그러하신 분들은 정말 복이 들어오다가도 어이씨 여긴 아니네, 여긴 내 집이 아니네 이러면서 물러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징 가장 첫 번째, 신세한탄하지 않아요. 늘 난 할 수 있어, 나는 될 거야 이러면서 자기 암시를 걸고 자기 최면을 거신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할 수 있고 그 당당함 끝으로 돈도 붙고 사람도 붙는단 말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게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, 사람들이. 근데 정말 내가 뭐 흔히 말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내가 옳은 지식을 쌓아서 정말 내가 학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야, 그런 사람이 신념을 갖게 되면은 정말 이뤄낼 수가 있어요. 근데 흔히 말하기 우스갯소리로 가장 무서운 게 또라이가 신념을 가지면은 진짜 무섭다 그러잖아. 근데 그거와는 반대로 내가 정말 옳은 생각, 바른 생각,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신념을 갖고 내가 움직이게 되면은 정말 그 끝은 빛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러하신 분들은 배움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뭐 부지런해야 돼요, 뭐 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서 지식을 습득을 하시고 그 끝으로 해서 본인에 대한, 나에 대한 신념이 쓰게 되면은 오히려 정말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가장 크게 마지막 세 번째를 뭐냐면은 그분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돈을 쫓지 않아요.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내가 누군가를 뭐 좋아해, 뭐를 해. 근데 이 사람한테 집착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돈도 똑같아요. 내가 정말 이 돈을 막 쫓아. 아, 난 무조건 돈 벌어야 돼. 난 돈. 아니요. 오히려 돈이 세고 돈이 도망가요. 그러기 때문에 아 그래 마음 편하게 들어올 때 있고 나갈 때 있고 아유 그래 내가 굳이,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요즘 말로 치면 츤데레 매력 있다 하잖아요. 한편으로는 돈도 마찬가지예요. 돈한테도 츤데레처럼 대하세요. 그래 놓고 나면 충분히 내가 성공하실 수 있고 금전 많이 버실 수 있으세요.